두 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용 소장님 분석 들은 이거 어떠세요? 간단하게. 뒤에서 엄청 웃었어요. 저는 기다리면서. 네, 막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막 되게 폭력적인 거 없고 그러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깔려 있다. 본인이 무식한 거를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두려움.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막 그렇게 뭐 하나 물어보면 정말 미친듯이 반응하잖아요. 이것도 공격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서 매우 재밌게. 어떤 욕망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아, 이 참 욕망의 크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현인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제도권 지식이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게 이제 굉장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처럼 굉장히 공감하고 있지만 선뜻 내뱉기는 좀 곤란한 단어들도 그 굉장히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고 뭐 그냥 직언직설하듯이 하셨잖아요. 거기서 아마 깊은 쾌감과 공감을 느끼신 게 아닌가. 저도 뭐 그렇게 제가 느꼈고. 알고 있고는 저도 뭐 이렇게 무식합니다만은. 아니 저는 뭐 글도 모르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천공하고 좀 같은 계열이에요. 우리 대구 대명도. 다른 얘기를 하려. 미국 심리학인 게 이제 행동 심리학이라서 통계를 근거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면 통계에 확 찍는 거. 그거 이제 경험으로 해서 이제 그게 일어나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하신 대로 김태용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완전 결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가서 강의하시면 이게 짱일 거다 그러는데 유럽 심리학도 바뀌었다. 지금 어디서 강의 아까 하신 거예요? 국내에서 하시는 거죠. 국내에서 하시고 저서도 한 서른 권 되시죠. 네,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재미있게 하시고 대중적으로 하시니까 사람들이 시원시원한데 그 안에는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예전에 사실 심리학이 인기 있는 과목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과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제도 그렇고 다 심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경제도 심리예요. 정치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문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뭐 공중파나 이런 쪽에도 뭐 연애 분석이라든지 정신적인 분석 이런 분들도 많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전곡을 깨뜨릴 수 있는 권력을 심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워낙 박학다식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도 시원하게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공감대가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상을 드립니다. 저희들 개편 맞아서 이제 수요일로 옮겼고요. 그죠? 네. 옮겼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우리 제작진들께서 아주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먼저 그 뭡니까? 그 후보자를 6명을 아마 두 분이서 선정. 네. 아, 이거 지금 그게 1차 심사, 2차 심사에서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그렇죠.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딱 엄선해서 딱 몇 명을 딱 정해서 왔는데 지금은 후보들을 쭉 한 명씩 소개해서 이 중에서 이렇게 치열한 경합 끝에 후보가 선정이 돼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됐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초면에서 바꿔봤습니다. 로빈 안 들어왔어요? 로빈 없죠. 로빈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보통 영화제나 이런 경우도 작품 출품 수가 많아지면 예심 본심을 다 거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저희 쪽이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내가 막말이라도 해서 한번 올라야 되겠다. 인기가 올라야 된다. 예심 탈락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 네, 그래요.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도 경쟁인데 월화수목금 체제에서 저희가 센터 경쟁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나 드디어 센터를 잡았다. 수요일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명의 후보 한번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6인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거짓말 선동 위원장 상, 제정신 복귀 상, 인간 말종상, 독인 개긴상, 바른말상, 역사적 양심상. 수상과 오역의 영광은 과연 누구에게? 이분 중에서 세 분을 뽑으신 거죠? 예. 근데 세 분에 대한 수상자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후보자들 간단하게 그렇죠. 보통 예심에 오르면 이 작품이 왜 탈락했냐 코멘트를 한 줄 정도 하거든요. 그렇지. 그런 차원인데 지금 저 이게 이제 처음부터 뉴스 코멘터리 보면서 느낀 게 일단
대본 두께가 압도적으로 두꺼워졌습니다. 네. 제작진이나 작가 지금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고생하고 계시고 두 분은 날 안 쐈어요? 이거 심사하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아, 이것저것 그렇죠. 좀 조사도 해보고 그렇지. 네. 엄선된 후보를 아, 찾기 위해서 네. 또 심사위원... 진짜 이게 뭐라고 좀 떨리네요, 이렇게 심사위원들의 또 캐릭터가 있거든요. 임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결이 다르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아. 자, 그럼 첫 번째 후보자 김강동 위원장 네. 네, 먼저 좀 봐주시죠. 예. 이번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동 전 상임위원이 네. 이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그동안 이제 뭐 망언을 일삼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18에 대해서 계엄군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북한이 개입했다 등의 막말을 일삼았던 분입니다. 네, 간단하게. 의미상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인데 네. 우리가 거짓 선동사이라 한 것은 거짓 선동을 위한 과거사 정비위원회 좀 된다. 그래서 뽑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후보자는 누구죠? 권은희? 그죠? 권은희 의원이죠? 예. 아, 예. 그 이번에 이제 이상부 행안부 장관. 예. 해임 건의안 표결에 홀로 참석해서 찬성하는 예. 제정신 복귀 사고를 했네. 예, 제정신 복귀 사고. 이게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아, 그래요? 네. 권은희 의원이 초반에는 그 국정원 댓글,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으로 네. 이제 약간 의로운 경찰로 사실 정치권에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 대표를 만나면서 네. 약간 정신이 그 전에 그런 의로웠던 거와 조금 어긋난 길을 조금 됐죠. 갔었습니다. 아~ 예, 발언이나 그런 걸 찾아보면 그때도 이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그렇지. 돌변하셨지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안철수 대표와 좀 거리가 멀어졌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말을 해서 자주 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비난을 비판하기도 네. 하고 네. 이번에 홀로 참석을 해서. 표결을 던진 것들을 보면서 예 제정신 복귀를 환영한다 의미로 예. 일종의 이제 맥컬리 컬킨처럼 겨울에 이제 홈홀런한 거죠 나 홀로 국민의힘에 이렇게 폼은 났었는데 이분이 원래 광주의 딸을 표방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다음 이제 국힘의 딸이 또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보면 약간 반도체 상태가 아니냐 정의가 흘렀다 멈췄다 흘렀다 멈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지역구가 광주기 때문에 계속 이 스탠스로 가서는 자기 미래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안철수 지금 그 의원도 뭘 받은 게 없는데 자기한테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국민의당에서 이제 비례로 당선됐죠. 그러니까 이번엔 비례로 됐습니다. 비례로 돼서 합당을 하면서 가서 제명해 달라. 제명해 달라. 근데 제명을 안 해주고 있는. 안 해주고.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미래가 없죠. 광주에서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게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바른 말 몇 번씩 하면서 이제 정신이 온 제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하는데 언제든지 반도체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제정신 복귀. 지금은 상당히 복귀했다. 네. 중요한 분이죠, 이런 분. 중요하죠, 한 분이라도 이렇게 했다는 그렇죠. 게. 네. 소신 있게 한 거니까. 네. 나중에 뭐 혹시나 탄핵 안 같은 게 올라간다면. 그렇지. 다른 탄핵 아니라도 그때도 좀 찬성하게 되면 좀 힘을 맞아요. 받게 되죠. 네. 얼마나 회복되죠. 윤석열은 얼마나 미울까? 뭐 별로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네. 뭐 의원 한 명 한 명 다 이 새끼 저 새끼인데 뭐 누구 한 명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세 번째는 그 누구죠? 창원 시의원? 예. 알 수가 없어. 이분이 이분이 진짜 막말을 이제 이태원 참사 가족의 유족을 비방하는 막말 수준의 네.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저희는 창원 시의원 이렇게 하길래 네. 설마 혹시 민주당일까? 근데 역시나 저희 우려는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럴 리가 없었죠. 네. 다행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시의원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족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애미가 자식 팔아 한몫 챙기는 수작,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제정신 나간 거죠. 본인은 혹시 자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장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과는 했어요? 네. 사과했나요? 사과는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기에 기류를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레진탕 아니야? 뭐. 그렇죠. 아니 거기 뭐 마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여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서 존재감 과시하려면 더 센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말종상을 탈 수도 있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네. 그 유족과 관련해서 뭐 횡령 세력 이런 식의 말까지 맞아요.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무 도가 지나쳐서 다들 그냥 미쳤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유족들이 아직 자식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지금 뭐 하나 사과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네, 지금 아무도 없죠. 국조 기간이 20일이 지났는데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서로 막말 경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정말 큰 비판과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도 어제 우연히 이지한 네.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저는 자기가 지금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 네 번째 저희 탓도 있죠. 상을 드립니다가 인기가 있으니까 네. 경쟁적으로 인간 말종상을 타고 싶어서 막말 경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그럼 인간 말종상 원인에 오늘 네. 인간 말종상 2가 또 다음 주에 나오겠네. 제 생각에는 매주 지속적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이제 인간 말종 당이네 완전히. 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자, 네 번째 후보자가 권성동 장재원이죠. 아 두터비죠. 어떤 이제 얘기들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네. 권성동 장재원이 딱 호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서로 이제 2인자는 한 명이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지 그래서 도끼인 객긴 사이. 예, 서로 뭐 경쟁을 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하고 같은 거죠. 센터 경쟁이죠. 네. 나 원탑이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축구 전술도 마찬가지지만 나 유일한 공격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서로가 이제 뭐 어떤 검증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네. 조금 이제 기울고 있는 느낌은 조금 있죠 지금은. 네. 근데 둘 다 도킹 객킹이다. 도킹 객킹 비싸죠. 그렇죠. 굳이 이분들을 순위를 매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냥 한 묶음이죠. 한 사실 이제 패키지 상품이죠. 네. 아. 좋게 얘기하면 원 플러스 원 정도인데 네. 어떤 때는 권성동 상품에 장재원이 팔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재원 상품에 권성동 끼어드립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 같은 제품이고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결국 두 개가 받으면서 네. 1.5개가 받는 것처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교수 신문에서 선정한 사자성어를 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교수 신문이 올해의 네. 사자성어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과이불개라는 걸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한 이유가 잘못을 했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누구가 생각나지 딱 집었네 않습니까? 그냥 딱 집었어. 네. 너야! 라고 찍었어요. 들어! 아~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류삼영 네, 총경이네요. 류삼영 총경이죠. 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네. 3개월이 이제 의결이 됐던 총경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아주사. 네. 자 이렇게 여섯 명 후보들 자 보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세 사람을 선정하셨죠? 네. 네. 첫 번째 치열했습니다. 수상자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분이 네. 동영상 압도적 일이죠. 압도적 네. 일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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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미 대종상을 넘어선 것 같고요. 네. 저 아카데미냐 깐이냐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좀 저 계속 틀어주시면 안 되나요? 볼 수 있게 누군지 김광동 위원장입니다. 네. 네.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은 이제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어제 취임했어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게 문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이렇게 극우적인 발상과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갔다. 역시 국민의힘 추천으로 지난해에도 진실화해의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이분 사람은 논란이 됐던 뭐 여러 예. 뉴라이트 단체 활동,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또 MBC 그 방문진 이사를 세 번이나 연임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MBC 임원으로부터 과대한 접대와 선물 받은 행위가 또 감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던 네.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별 얘기 다 한 것 같아. 뭐 너무 많습니다. 4.3 항쟁. 네, 뭐 다. 역사 까디집기 뭐 위원장 정도 되지 않을까. 유라이트 쪽이랍니다. 예, 유라이트에다가 뭐 5만 걸 다 했죠.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 네. 네, 없었다. 총 누가 쐈냐 쏜 적이 없다. 그런 말 한 문재인 대통령 큰일이다. 비판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게 마치 이제 독일을 우리가 많이
좀 그래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네. 2차 대전에 반성을 확실히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예를 들면 나치에서 많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하자라는 위원회에 나치하고 똑같은 사고 가진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흐트려버리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네. 역사 왜곡을 심하게 해서 역사 흔들기를 통해서 흠집내기 통해서 아이고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피곤하게 할 바야 과거사 굳이 다룰 필요 있겠어? 요게 이제 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많이 한 것은 뭐 유라이트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친일과 네. 독재 미화 뭐 이런 것들을 네. 아주 많이 했고 그리고 박근혜 때 대한 교과서 집필에도 예.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이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식민지 근대화론 다음에 뭐 이승만 국부론 아이고 그다음에 박정희가 경제성장의 주역이다 아이고 뭐 이런 식의 모든 역사를 뒤집는 망언들을 했고요. 저서로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승만 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일곱 가지 누명, 박정희 새로 보기, 뭐 이런 것들 계속 함으로써 그 역사적 망언을 일삼던 사람, 이 사람을 임명한 거죠. 네. 또, 네, 또 이제 2년 전에 이 5.18에 대해서도 광주 사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개입됐다는 가능성에 있는 이런 의혹이 처벌 대상이 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일단 모르겠고요. 일단 희생자들에게 매우 모욕감을 주는 표현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아니면 정말 본인이 생각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구 발설했다. 근데 왜 이전 사람은 진실화해 위원장? 그게 문제죠. 과거사를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과거의 예. 국가폭력이라든가 그렇죠. 네. 국가에서 저 개인을 완전히 짓밟는 예.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사건을 결국은 해서 그것을 화해시키는 거라는 게 진실화 위원장인데 그러니까 뭐 진실을 밝혀서 뭐 역사적 화해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을 윤석열은 왜 진실화 위원장으로 했어요? 진실을 밝혀서 자기들이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좋겠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팬덤이나 지지 세력 중심으로 충성도 높은 사람 위주로 역사를 이끌고 가겠다.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데미지를 입히겠다. 그 역할의 선봉장으로서 김광동 위원장을 임명해서 역사 흔들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뭐 문제점에 대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갖는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이게 몇몇 인사에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후보 시절이나 그 초반에는 5.18 광주에 대해서 뭐 찾아가기도 하고 뭔가에 뭐 이렇게 스탠스를 인정한다는 식으로 갔다가 지금 그게 다 몽땅 거짓이었다는 게 여러 경로로 이제 이 사람을 안 친 것만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안 치는 시작으로 정말 극우 세력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정말 핀셋 꽂듯이 꼭꼭 해서 안 치고 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런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그 자리에 안 맞는 거꾸로 된 사람을 안 치. 거꾸로 정권이야 완전히. 완전히 거꾸로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보면 자신들의 지지율이 뭐 여러 약간의 소폭 변동이 있어도 30% 남짓이고 네. 콘크리트 지지층 외에는 없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여러 가지 제스처를 초해봤지만 이거 정치적 대차대조표 해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네. 이럴 바야 그냥 우리 것만 팔아. 굳이 뭐 피곤하게 제스처 취하고 뭐 쇼해봤자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네. 피곤한데 이럴 바야 올인하자. 이런 전략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사들을 계속 그 임명할 수 없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해서 네. 본인의 지지층을 좀 더 단단하게 하려는 그치. 그런 의도가 보여져 있다. 오직 30%? 네. 네. 30도 아니에요. 네. 네. 20 초반. 20대 초반. 네. 네. Only 20대 20%. 네. 20대 초반. 그 지지율 그 소위 변희재 대표의 말하면 보수 변절자 세력들 그런 극우 세력을 포집하려는 그런 의도가 여러 군데서 그렇죠.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런 지지 세력에다가 실제 실행 기간은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면 돼. 뭐 7, 80%는 버려도 뭐 상관없어. 어차피 나 지지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는데 어떡할 거야 나한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전혀 보지 않고요. 과거를 계속 과거의 사람들로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수상자 볼까요? 아까 여섯 명 후보 중에서 두 번째 네. 수상자는 누군가요? 네. 교수 신문에서 예. 양심 역사적 양심상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과이 불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딱 들어맞으니까. 너무 그렇죠. 딱 들어맞아요. 과이 불개. 네. 지금 최근에도 뭐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도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네. 너는 귀 없고 눈 없어 그냥 내가 아니라면 아니야 라고 했죠. 그때도 예. 사과 전혀 안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작 정부가 있어야 되고 책임져야 될 자리에 안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습니다. 그냥 어디 종교 행사에서 유감 표현한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등등의 사안을 봤을 때 이런 교수 신문에서 네. 이 사자성어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이불개를 추천한 그 이런 교수 신문에서는 네.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이제 또 취했고요.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진노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게 노노에 나오는 거죠? 공자가 예. 얘기한 거죠. 과이불개 예. 예. 시위 가이다. 예. 사자성어 강하신데. 제가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아니 이제 이거는 뭐 사자성을 알든 아니든 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임금 능기는 당나귀다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뻔뻔스럽게 인면수심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되겠느냐. 이걸 강하게 질타한 이게 이제 논어의 내용을 빌어서 말씀하신 건데 교수들이 사실은 예전에 시국 선언도 많이 하셨고 그렇죠. 직접 시위하시고 구속되고 이런 분도 맞아요.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참 잘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교수님들이 더 분발하셔야 된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일설에는 제가 아는 모 양심적인 교수님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가 뭐냐. 교활한 짐승의 줄임말이다. 나는 교활한 짐승이다. 사람이 되고자 하면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교수님들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이걸 이제 선택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또 있더라고. 박현모 여주대 교수가 네. 선정하신 거죠. 예. 예. 심지어 이제 뭐 성군으로 불렸던 세종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10여 차례 넘게 사과를 하기도 했었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라서 뭐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도 되는데 예. 또 과이불개 외에도 다른 사자성어 다른 사자성어 예. 재밌는 있습니까? 게 있었습니다. 예. 제가 몇 아, 제가 한 두 개만 소개해 네. 드릴게요. 예, 하시죠.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 욕계 밑창 있었고 여러 알을 쌓아 놓는 듯한 위태로움, 누란 지위. 딱 네. 지금 정부의 말이 맞죠?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 문과 수비. 여기서 교수들이 이게 사례에 오는 거죠. 예, 그 네. 위에 이제 다음 차례들. 네. 그리고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한다. 군맹무성. 다 들어봤네. 다 명, 예. 한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예. 다 아는 거야. 그렇죠. 네.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총론으로 보면 잘못을 알고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 네. 이게 맞고요. 맞습니다. 강론으로 보면 2, 3, 4위도 보면 한 명씩 대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나다. 이상훈 장관 계속 덮으려고 하다 엔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여러 개 알을 쌓아놓은 위태로운 누란지 장재원, 권성동 자꾸 쏴봐야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고 문과수고 과오를 그렇다가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 요건 잘 모르겠네요. 요건 누굴까? 이러고 한번 이것도 윤석열, 김건희 다 들어. 아, 그 한 명씩 넣자면 네, 꾸며내고니까 그 꾸며내는 거 좋아하시니까 요것도 마지막에 좋은 분 있죠.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럴듯이 판단한다.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아, 딱 맞는 분들을 딱 있어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쟁을 뚫고 1등을 해서 과이불개가 됐구만. 그 총론으로. 아니 그렇죠. 다 모든 걸 포함하는 교집합. 그렇죠. 아, 교집합. 모든 걸 포함하는 교집합. 그렇죠. 저는 또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얘기하세요. 뭐 압수수색 그리고 각자 도생. 그다음에 주가 조작. 허위 경력. 허위 학력. 다리 쩍벌. 뭐 이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도 사자성어인가 보죠? 네, 뭐 저는 논어에 나오는 거예요? 네. 맹자편에? 뭐 어딘가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수수색? 국민들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압수수색? 압수수색, 각자 도생. 우리 다 각자 도생 그렇지.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주가 조작, 허위 경력, 허위 학력, 다리 쩍벌. 다리 쩍벌. 하나만 더 하면 조 날리면? 조 날리면? 이거 오늘의 12월을 보내면서 우리 임세윤 교수께서 사자성어로 선정하셨습니다. 예, 저도 과거에 한번 잠깐 그 겸임 교수를 했었기 때문에 교수하셨잖아요. 예, 잠깐 교수했던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한번 매달 하나씩 하세요. 아, 그럴까요? 임세인 교수의 아. 법무부 가는 길 뭐 해갖고. 법무부 가는 길. 우리 하기로 했잖아요. 법무부 가는 길 철컹철컹. 네. 남태우의 법무부 가는 길 하셨어요. 아니요, 법무부에 항의 방문하러 간 거죠. 아. 제가 네. 법무부에 끌려가진 않겠죠. 하여튼 간에 끌려가든 근데, 어떻게 가든 간에 가는 어떻게든. 근데 이게 과이불개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잘못을 알고 많이 고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세종대왕이 성군으로 나는 평가받는 이면에는 굉장히 자기 잘못에서 즉각 수용하고 뭐 많이 반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역으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반성하고 자기 잘못을 그 인정하는 사람에게 권위와 권력을 줍니다. 국민이. 그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놀랄 만한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세종대왕이 가장 많이 죽였어요. 잘못한 사람을. 처벌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죽였지만 본인이 잘못을 많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그 권위를 국민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사형을 처해도 폭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성군이 된 겁니다. 본인이 그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뭉갠 상태에서 남을 처벌하면 국민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세 번째 수상자 누군지 좀 들여다볼까요? 네. 아, 현행사입니다. 갑자기 눈이 환해집니다. 아, 좋네요. 네, 역사적 양심사도 치열하게 또 선정이 되었고요. 이분이 자기가 경찰국을 못 막은 게 천추의 한이자 정말. 맞습니다. 그걸 막았다 그러면 이태원 사건은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양심적인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3개월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경찰 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에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때 그 기억을 다시 되돌려보면 7월에 경찰국을 반대한다고 54명이 참석한 그 경찰서 회장 회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개개인의 물론 공무원이지만 주말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무 이외의 시간에 이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무상으로 이거를 징계를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지금의 이상민 장관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중징계를 때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불복해서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또 법원에 취소 소송까지 제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제대로 된 경찰국의 수장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국민의 지지를 할 텐데 경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의 소견 그리고 회의를 주재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중징계를 준다면 과연 이런 공직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의견을 내고 뭐 자기 마음대로 월권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봤을 때 경찰의 미래를 봐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 발언하고 회의할 수 있죠. 한번 중지를 모아봅시다. 그게 처벌받을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자유 좋아한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끼리 의견 나누는 것조차 찍어 누르려고 하면 이건 사실상 공무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결국 최순호인가? 김순호인가? 누구죠? 밀정했다는 사람. 아, 김순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김순호. 경찰국 했다 안 쳐. 그 사람이 조용해. 조용히 지내야죠 지금. 그래서 관저에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또 자기는 조용해. 그렇죠. 자기는 뭐 괜히 입 벌렸다가. 워낙 지금 경찰청장이 또 많이 그 무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괜히 긁어부스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유상명 총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 우리 자리가 잡혀 있다. 과거에 그 언제입니까 그. 전두환 때 혹시 꺾죽었다 해갖고 경찰 치안본부 거기서 딱 이제 분리가 되면서 실제로 경찰 나름대로 자치경찰 하면서 경찰이 자리가 잡았는데 이제 경찰 아저씨도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고민 제일 고생 많이 하세요. 그렇죠. 실제로. 그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의 수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치권의 소수의 상징적인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나 공무원의 수준이나 이런 게 대단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도 강남서 강력계입니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많은 분들이 그랬죠. 올 것이 왔구나. 근데 강력계가 왜 부르지? 그러니까 강력계 형사가 저한테 형님 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언제 물러날까요? 네가 열심히 하면 물러나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 소속을 밝히면서. 물론 뭐 사적인 얘기지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경찰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삼영 총경이나 이런 분들이 소위 또 경찰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경찰의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높은 수준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유삼성이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는 오늘 이런 중징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징계위에서 류 총경이 24차례 언론에 인터뷰한 게 공무원의 품위에 위반된다. 이걸 문제 삼았는데 지금 인터뷰 제일 많이 하는 어떤 분 계시지 않나요? 맨날 본인이 도어 스태핑 하시던데? 그분은 품위에 어긋나지 않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잣대가 다르다. 아니 이제 본인이 해봤죠.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품위가 떨어지니까. 네. 아, 이 사람은 많이 하니까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누구는 애써 불러가지고 언론하고 얘기만 하면 할수록 떨어지는데 네. 누구는 하면 바른 말 한다고 칭찬하고 우리까지 칭찬하니 그렇죠. 얼마나 약이 오르겠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거, 윤희근 경찰청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중징계는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적 평가. 본인 지금, 아직도 지금 이렇게 말할, 아직도 있나요? 어디, 본인이 정말로 어디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말할 정신이 있나 모르겠네. 그리고 역사적 평가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할 거예요. 역사적 심판을 받겠죠. 그렇죠. 어떻게? 기분이 이제 이 유삼영 총경은 진짜 경찰 내에서도 존경받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다시 쇄신할 수 있는. 참 그것도 그렇게 돌아간 부분을 다시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 그렇죠. 아, 대통령님 잘 좀 뽑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 제가 안 뽑았는데 이게 참 어떡하나. 아니, 특정 경찰 한 사람이. 특혜에 계신 분들이죠. 아, 그걸 또 싸잡아서 비판하시는 것은 또 그 예를 들면 그 참 곤란한 게 네. 그쪽에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자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싸잡아서 TK 니들이 문제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오히려 당신들은 훌륭해. 이쪽 수도권에서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편한 땅에서 활동하는 분들보다 훨씬 훌륭해.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켜야지. 도리어 그분들에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화가 갑자기 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군끼리. 근데 이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유삼영 총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권은희 의원 얘기했잖아요. 네, 네. 진짜 그, 광주의 딸. 그때 굉장히 옳은 말 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전국 어디 나가도 당선될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향에 뽀로로 가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붙어라. 광주의 딸이 왜 이렇게 비겁하냐? 이러면서 최저투표 했잖아요. 그때 최저투표고, 최저투표. 그렇게 해서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비례도 살아남은 건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약간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훌륭한 분이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만은 혹시 정치를 하실 수도 있겠죠. 안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통과돼서는 안 된다. 그때도 굉장히 영웅이었죠. 경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웅이었는데 권은희 의원 지금 보십시오. 제정신 복귀했다가 나갔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자, 뭐 저기 법무부 가는 길 뭐 준비하셨습니까? 법무부 가는 길 준비 안 하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발이 법무부 가는 길이지 그 말씀하신 걸 보면 오늘의 막말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법무부 그런 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미 하나 했습니다. 아까 여러 개 했어요. 뭐 하셨지? 사자성어. 사자성어. 에이 그거 뭐 사자성어. 사자성어 원래 남태우 의원님이 단골 메뉴인데. 사자성어도 아니죠. 그냥 그 압수수색 뭐 강자도색. 그건 뭐 거의 뭐 문법에도 맞지 않고 문법에도 맞지 않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한 얘기인데 다만 그 나오는 말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갓세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나 그 정도 갈까요? 그걸 가지고 법무부 간다는 건 법무부가 문맹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간다는 지금 게 지금 법무부는 저까지 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앞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진걸, 변희재, 그다음 김용민, 많아. 최대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뉴스 코멘터리에서 법무부 가장 먼저 갈 사람 뭐 이런 걸 선정할 수 있겠죠. 그거 한번 저희가 한번 안진걸이냐 뭐 변희재냐 뭐 이렇게 선정할 수는 있겠지. 아니 남태우 법무부 가는 길 오늘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갈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법무부는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즉각 출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 모든 것은 뉴스 코멘터리 대본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네. 준비 많이 하셨고요. 네. 아, 근데 아니면... 오늘 포맷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오늘 그냥 우리 이제 네. 제작진들이 네, 네, 너무 노고가 노력하셨는데. 네, 노고가 너무 많아 진짜. 밤샘이 네. 준비했거든요. 그걸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연기하는 저희가 더 빛나게 좀 더 돋보이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잘했는지 모르겠고요. 네. 이게 안진구 소장이 뭘 올렸네요. 남 배우님 저는 옥중투쟁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아, 본인이 오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늘 감시합니다 이분이. 아, 그래요? 그럼 본인이 옥중에 들어가서 투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를 옥에 보내놓고 바깥에서 자기가 투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 상당히 어렵네. 두 분이 같이 가시죠 그냥. 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오늘의 법무부 가는 길은 안진구 옥중투쟁. 아니 그분은 원래 가실 분이고 뭐든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재론의 네. 여지가 없고 명백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서울의 소리와도 친하지 않고요. 안진걸 소장과도 신문을 통해 그냥 아는 분일 뿐입니다. 법무부에서 예. 만날 사이. 뭐. 신문을 통해서 본 분입니다. 모릅니다. 아, 저 중요한 그 건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 전국 총집회가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어. 그래서 이게 이번에 포맷이 달라진 게 3시부터 삼각 지역에서 행진 먼저 하고 와, 그리고 재밌겠다. 이제 그 뭐냐 시청 앞에 투쟁의 장소 자꾸 투쟁의 장소가 막 생각이 나니까 그 시청 앞에서 모이는 걸로 됐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좀 그 걸음은 훨씬 낫죠. 좀 따뜻해지죠. 예, 그래서 장갑이랑 이런 핫팩 같은 거 좀 잘 준비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이제 보통 안진구 소장 열심히 하지만 흔히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행동책이지 않습니까? 그 브레인과 설계, 그다음 지시 뭐 이런 것들은 임 소장이 한다는 게 여실히들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 상황은 네. 따로 있다. 그치. 아, 이렇게 하고 와 상황이시구나. 안진걸 소장은 그 우리 조폭 조직이 따로. 검찰에서 구독을이거든요. 네. 행동 대장이 행동 대장. 공동 상임 대표예요. 말이서 공동 상임 이제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소장님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죠. 네. 그 안 소장님은 솔직히 머리를 굴릴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시위해야 되고. 아니에요. 검찰이 보면 전문 시위꾼 아닙니까? 아니 무슨 아예요. 검찰이 보면 그 배우 조정. 배우 조정. 난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배우 조정. 그 거기에 촛불 전쟁동의 공동 상임 대표. 유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촛불 시위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민생 경제 연구소부터 정리하고. 저희가 이걸 장악해서 프로그램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남태우 임세훈의 상을 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 개편된 다음에 다시 새롭게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댓글 읽어드릴 거 혹시나 있나요? 네. 재밌는 거 많이 있네요. 네, 지금 남태우 선생님 선생님이죠. 노래교실 선생님이십니다. 아. 남태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재밌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죠? 저분 누구임? 너무 재밌네. 저분 누구임? 네,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무거우긴 어렵겠다. 반면 갓세연이라는 댓글은 갓세연 계속 있었어요. 갓세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뭐 갓김치냐? 근데 난 저분 누구세요가 뭡니까?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배우한테 저분 누구세요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삼촌이 들어오셨는데? 그래요? 세연아 잘한다 삼촌이다. 아니 집안 식구까지 다 동원해서 갓세연 댓글 달고 이렇게 있으면 아니 저희 저는 형제가 없다고요 나는. 저는 방송 나간다는 얘기 전혀 누구한테 안 하거든요. 가족한테도 근데 네. 뭐 갑자기 보셨나 봐요. 지금도 갓세연이라는 댓글 올라오고 있고요. 네. 반면 TGK님 이런 네. 댓글 달아주셨어요. 장미 여신 임세은? 장미 여신은 또 뭡니까? 그러게요. 장미 여신은 조금 오버하신 것 같고 갓세연까지 나가겠습니다. 장미 여신. 고맙습니다. 자 홍희님 다음 정권에서 류총경이 꼭 경찰총장 되시길 네. 기원합니다. 뭐 이렇게 바라주셨고요. 네 YYI님 네. 유상민 경찰청장이 서울 경찰청장이 되어야 한다. 밀정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네. 징계를 하고 있네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밀정 누군지 다 아시겠죠? 네. 네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안 소장님이 남 배우님 저는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과다한 친밀감을 보이면서 같이 법무부 보내려는 네. 책동 여기 보고 있습니다. 네. 보라님이 우리 뉴스 코멘터리를 바른말상을 주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저희들이 이렇게 시청자 네. 여러분들 네. 덕분에 저희 힘을 많이 얻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미님이 소장님이 도사들보다 더 잘, 이건 저 김태형 소장님 얘기, 난 김태형 소장님 얘기한 줄 알았어. 소장이 너무 많아. 그러다 소장 받겠는데? 법무부 가는 게 투였네요, 오늘. 아,
아니 옛날 소장들은 주로 구태타를 했죠. 네. 박정희 전두환 소장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